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 평론가 두 분입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가 또 두 분과 함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돌이죠. 그렇죠. BTS 얘기를 좀 신나게 해보고 싶은데 이게 신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경고를 미리 해야 돼요. 네. 네. 듣다가 분노하시거나 머리끝까지 화가 나시는 분은 절대로 휴대폰을 집어던지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은 소중하니까요. 네. 대신 저희 멤버십에 선한 분노, 위대한 분노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 그쪽으로 분노를 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국회 대정부질의 중에 BTS 병역 특례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굉장히 황당한 얘기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병무청장하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사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죠. 공정과 형평성을 따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역에 관련돼서 대체역을 하고 있는데 대신 이제 그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국제 콩쿠르 대회 중에 이제 몇 개만 지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융이상 국제 콩쿠르 대회 이런 거 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문찬 군처럼 병역 혜택을 주는 게 있고요. 국악처럼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또 물론 스포츠선도 따로 있고 네. 공정과 형평성인 게 뭐냐면 새로 대중예술인을 그 대상으로 삼으면 곤란하다라는 것이 이제 입장의 골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게으른 거지. 그건 만들기 싫은 거지. 그런 기준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뭐 그래미상 뭐 혹은 뭐 빌보드 차트 1위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공정성을 설득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지. 그래서 성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실 좀 논의하기 전에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연대회 가잖아요. 그럼 경연 딱 가잖아. 거기 뭐 예를 들면 그 하루만 잘하면 돼. 근데 대중예술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꾸준히 그 관리를 해와야 되는 거잖아요. 꾸준히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트에서 1위만 했다고 그 기준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상을 또 받아야 돼. 상은 그렇죠. 또 1년 단위로 움직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무한 경쟁이에요. 콩쿠르 대회는 되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해요. 연령대가. 그런데 대중음악은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그냥 조건 없이 계급창대고 그냥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렇죠. 그 안에서 성과를 보인다. 특히 핫 100 같은 경우에는 뭐 싱글 하나만 가지고 경험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비교 기준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콩쿠르 계속 가서 심사위원단 구성을 보세요. 그렇지. 심사위원단 그냥 몇 사람이 그거 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중 음악인들은 누가 심사위원입니까? 대중. 밴드이고요. 그다음에 K-POP은 지금 세계인들이에요. 거의 다 너무 네. 민주주의적이야. 우리가 콩쿠르 대회, 차이콥스키 그 콩쿠르 대회 같은 경우 3대의 콩쿠르 대회거든요. 근데 지금 수상자들을 보면은 압도적으로 콩쿠르 대회, 국제 대회에서 러시아가 많아요. 그 그렇지. 이유는 차이콥스키에서 엄청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거의 다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좀 불공정한 그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상을 준다. 그것도 병역 과 연결이 된다. 형평성이 좀 어긋나죠. 누가 형평성이 없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작업조차도 게으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그런 형평성을 다 고려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제도 안에서 묘수가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 묘수가 참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군에 오긴 오는데 군에 오면 연습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해외 공연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때문에 연예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BTS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분노가 드글드글 끓었는데 지금 현행 법을 보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 30조에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 조항이 있어요. 여기서 군인은 군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군인에만 있는 게 아니야. 공무원들한테 다 있어. 공무원들만이 아니에요.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맞아요. 저도 공공기관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 뻔했어요. 방송 출연했다고. 그 공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네. 데 다 포함이 되는.
저는 들어갈 때 심지어 강의도 제안받아요. 맞아요. 들어갈 때 저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거든, 면접할 때. 그런데도 나중에 가서 대표가 마음 바뀌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외 조항이 뭐냐면 대표 혹은 여기서는 병역은 국방부 장관이 허가를 할 때는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이거 그냥 국방부 장관 마음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무슨 아니 이런 조항들은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전에 이것 때문에 방위병들이 엄청 고생했죠. 네, 뭐 사실 이제 DP라는 드라마도 봐도 거의 생계형으로 정말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치매 할머니 사연. 예. 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군인이 되면 가장 값싼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훌륭한 자원들이 끌려가가지고 제가 끌려갔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 요즘과 같이 굉장히 그 임금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저렴하게 노력봉사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발 과정에서도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다쳤고 그다음에 뭐 살아왔다 하더라도 군대 대부분이 다 사역이었어요. 사역. 뭐 터널 뚫고 여기 뭐 그 서울 진입하는 터널도 다 군인들이 뚫은 거거든요. 터널 뚫고 눈 오면 눈 치워야 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짓을 또 하라는 얘기냐. 근데 전 약간 충격적인 게 이게 특혜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 특혜가 될 수 있냐면 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국방부 장관이 허가하면 해외 공연까지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러니까 특혜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단서 조항이 웃겨요. 단서 조항이 국익의 차원에서 국익의 차원에서는 연습도 허용하고 공연도 허용하겠다. 요게 이제 골자거든요. 그 주장에. 근데 국익 차원이라고 그러면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예계의 전문가들 또 이제 저같이 이제 대중문화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내놨는데 서로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겹치는 부분이 뭐냐. 국익 차원이 명백하게 적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국방부가 기획사 역할을 할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국방부가 그러니까 해외 투어에 기획을 하는 거야. 자신들이 원하는 공연에 보내고. 아, 원래 많이 예. 했어. 예전에 많이 했잖아. 국군 위문 공연 해외 파병. 뭐 그런 거. 그 수익은요? 국고로.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죠. 버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어차피 국고로 다 들어갈 거잖아. 근데 무슨 영리행위 추구야. 그럼 그 말은 즉슨 BTS 멤버들이 군인 신분이니까 결국에는 일베들의 세금... 잘못된 프레임이지. 그렇죠. 세금 벌이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일종의 노예 계약이 되는 거고요. 네. 세금 벌이에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분노를 한 게 이런 상황이라면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피식 웃으면서 대답하는 걸 보면서 정말 역겨웠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에 들어오면 내 재산이야. 그러니까 그럼요. 소속사 뭐 이거 없어. 내 재산이니까 내가 기획을 해가지고 내가 해외 공연 보내고 거기서 천문학적인 수익이 오면은 그걸로 세수벌이 해가지고 대통령 각하 재벌들에게 감세했던 걸 이렇게 채웠습니다. 이럴 거 아니냐. 20조 이렇게 후딱 채웠습니다. 나는 그래서 너무나 화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할까 봐 겁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군 입대라는 거를 그냥 군 복무를 한다 이렇게 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다 자원이에요. 예비적 자원. 하나 태어나면 그냥 그 인간이 아니고 기존의 그 군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뭐 총알, 하나의 뭐 총 탄창처럼 이렇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군의 5대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통제권이 소유권이 운영권이 다 어디에 있느냐. 예, 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게 국방부 장관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 그러니까 일선 부대도 아니고 그게 이거는 그냥 얘기만 들어도 말도 안 되고 어이도 없는 수준이 좀 많이 보일 수도 있는 네. 거죠. 아, 이거를 BTS가 받아들일까요? 근데 그 전에 BTS한테 그러면 뭔가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영리 얘기했잖아요. 영리 목적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그런 영리적 혜택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휴가. 아, 뭐, 포상휴가인가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 만약에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게 된다면
해외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벌어갖고 오면 장기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 장기 휴가 끝내고 나면 와가지고 또 연습을 시키는 거야. 연습하고 어느 정도 되면은 또 해외 국방부 기획사에 해외 공연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돈을 벌어들여 또 오면 또 휴가 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혜택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 일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군인들은 전혀 그런 포상휴가를 받을 수 없는데 포상휴가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BTS만 받을 수 있는 포상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전 이게 이거 이 발언을 보면서 야 정말 인식이 8, 90년대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해서 이제 K-POP의 지형,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모른다. 그래서 문장 보세요. 군대 5대 연습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다. 해외 투어. 그러면 K-POP 아이돌 혹은 방탄소년단이 그것만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K-POP은 전 세계에 진짜 잘 나간다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안무도 만들고. 그렇지. 콜라보를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사람들이 군대까지 와가지고 콜라보. 방탄소년단을 포함해서 요즘에 신생 아이돌들은 자기가 싱어송라이터고요. 그렇죠. 안무도 짜고요. 프로듀싱도 하고요. 온갖 작업에 다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 연습 조금 하고 옛날처럼 좀 나가가지고 훈련, 그 포상휴가 받아가지고 신나하고 전혀 신나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 기자재와 스튜디오는 어떻게 만들어주지? 못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그걸 못 만들어주는데. 그 수준을 어떻게 따라가? 그걸 수준을 만들려고 하면 특혜가 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러니까 공연은 물론이고 노래와 안무와 모든 것의 질을 이제 B급, C급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렇지. 예를 들면 홍보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방탄소년단의 누구가. 뭐 아니면 뭐 두 명이 간다 그러면 두 명을 엮어가지고 이제 공연할 텐데. 그러면 방탄소년단 수준을 생각하겠죠. 그러면 전 세계 팬들이 오겠지. 딱 봤어. 그럼 그걸 채워줄 수 있을까? 안 되죠. 이게 이 얼마 전까지 그런 게 존재했었잖아요. 연예사병. 그게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연예사병 시절에 국방부 홍보 뮤지컬들을 막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지금도 있어요 하나. 네, 지금도 있어 네, 하나. 그 수준이요 참 참혹한 수준이었어요. 진짜 그 좋은 배우들과 그 노래 잘하는 그런 가수들을 데리고 만드는 수준이 개판이야. 왜 개판일까? 첫째, 작품을 검열을 당하면서 써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 가령 군대 내에서 그 병사들에 대한 폭행 뭐 이런 거 다룰 수 있겠습니까? 못 다루죠. 다 이제 쓸 수 있는 자료 자체, 스토리 자체가 완전히 그냥 국방부 홍보용 아주 그냥 걔네들이 보기에 건전한 그런 스토리밖에 못 나와요. 그 스토리로 사람들이 감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캐릭터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그려낸다. 그러면 또 간섭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음악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힘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까지 너무 진하게 이렇게 그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돼 있다니까 무식한 인간들이.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마.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좀 세게 말하면 노예적인 삶을 강요하는 느낌도 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BTS가 과연 이걸 받아들일까?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네. 이게 특혜고 뭔가 이제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주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프레임을 자꾸 만드냐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에 그 사례가 지금 많이 비교되고 있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군대를 18개월을 복무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각 군이 뭐 육군, 해군, 공군이 감언이서로 꼬신 거예요. 아 이거 편하게 이렇게 공연도 해주거라 해준다. 안 했어요. 그냥 갔어요. 차라리 그냥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나. 근데 이걸 마치 입대를. 무슨 굉장히 묘수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차라리 개별적으로 입대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실제로 왜 개별 입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냐면 네. 개별 입대를 하지 않는 한 사실은 그런 것도 검토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단체로 입대를 해서 네. 진이 들어갈 때 같이 다 입대를 해가지고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다? 복무하고 나와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그 완전체 복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개별적으로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그
크리에이티브한 활동들을 갖다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들을 대로 쌓아놨다가 한 번에 터트린 게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진짜 우애고 서로가 최고의 모습들을 갖다가 함께 보여주려고 하는 그들의 선택이겠죠. 근데 그런 선택을 했다면 큰일 나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걸 이용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어떤 또 공연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억압을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또 무슨 음모를 펼칠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개별 활동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것도 두 사람도 같이 안 들어가게 같이 들어가는 군대도 없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욕심을 갖다가 이 엉망인 그런 정부에서 낼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과 공포까지도 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레임이 군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은 방탄소년단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맞아요. 앞서서도 이제 군 뮤지컬도 말씀하셨지만은 진 들어갔다 그러면 가만 내버려둘까요? 아마 다른 무슨 뭐 공연도 그렇고 뮤지컬에 거기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사실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과연 배려를 해주고 뭔가 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특히 국익의 개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국가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K-POP이 올린 국가 국격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해외 투어 공연이나 이런 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맞아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죠. 아까 좀 언급하신 그 수준을 인프라를 갖췄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K-POP 아이돌들이 군대 갈 텐데 그러면 그들이 활동을 만약에 해외 투어를 한다 그럼 그 해외 투어를 어떤 성격으로 어느 수준까지 맞춰질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 그냥 군에 들어오면 연습해서 해외 투어 공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요 더 나는 개인적으로 공포스러운 게 있어요. 군은 이럴 때마다 그러면 이런 비판들을 우리 비평가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준다? 위탁을 주는데 SM에 위탁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더 공포스러워. BTS를 SM에 위탁을 줘서 기획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럼 소속사 하이브는 뭐가 되나요? 그냥 여태껏 고생을 하고 뺏기는 거죠. 뺏기는 거죠. 몇 년 동안은 완전히 뺏기는 게 되는 거죠. 군대에 뺏기면 그나마 나. 근데 군대가 위탁을 해주면서 특혜를 실제로 SM에 줄 수도 있다니까. 이런 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전에 뭐 그 국방열차니 뭐 이런 거 할 때 기획사를 특정 기획사한테 줘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아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방부 장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진짜 그야말로 어떤 음모도 내세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군대 생활만 할 수 있게 좀 해다오. 크리에이티브한 거, 저 크리에이티브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네. 그 군대 내에서 그 저 폭행이나 이런 것들 좀 없게 그렇게만 좀 해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 어쨌든 글로벌 그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한국도 빛냈고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고 심지어 백악관 가가지고 뭐 인종차별 관련된 대답을 네. 할 정도인데 그럼 앞으로의 과제는 방탄소년단에게 쌓아 올린 그런 브랜드 가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지되는 한국의 국격 브랜드 이런 걸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의 고민이 모아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병역제도 혹은 미비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지 그냥 연습할 수 있다 공연할 수 있다 이거는 아 이거 장관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죠. 그런 바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대중연예인 병역 문제로도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요 이 병역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은 저는 모병제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병제로 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군대에 가고 싶고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군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에 걸맞는 노동과 창조의 대가를 그들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약속했잖아요. 기본 병사들한테 200만 원씩을 주겠다면서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쓸데없는 얘기를 갖다 막 늘어나. 이건 전부 다 그냥 감언이설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성의 없는 그런 권력자의 행태를 갖다 보는 거고요. 네. 저는 진짜 그 공포스러운 그런 그 악몽이 뭐냐면 1960년대에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아, 해병대 연예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남진이 베트남에서 죽을 뻔했어요. 네. 우리가 그냥 영화를 통해서 그냥 재미로 살짝 그 맛배기로 보는 정도로 그쳤지만 실제로 그들은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는 곳에서 거기 가서 노래를 했어야 된다고. 아.
그런 일들을 남진만 당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나오라도 잡혀갔었고. 그러니까 그 국방부 연회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야 이걸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애국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너희들의 연애 생활을 갖다 계속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줄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래놓고 그들을 착취해가지고 결국 권력자들의 이득에 복무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국가인가. 그런 상태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의 60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지금 현재 정부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를 저희는 온몸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모병제를 실현해야 될 때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해병대 연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때의 문제가 뭐냐면 약간의 그 배를 해주는 듯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언론에서 막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베트남에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커버를 해주지 않고 끌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진이 군대 입대했어. 그래가지고 뭔가 그렇게 해외 가서 공연도 했어. 근데 언론이 문제 제기를 했어. 그럼 다시 복무를 해야 되나요? 재복무하나요? 이제 그런 아니죠. 일들이 생길까 봐 이제 우려스러운 거. 그다음에 대안적인 측면 봤을 때 저는 국가가 국민들 특히 한국 남성들의 특기 적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냥 하나의 물자 자원으로 투입되고 소모되고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최소한 그걸 실현시켜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뭘 하고 싶은지는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 특기 적성에 맞춰가지고 되도록이면 군 복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나중에 모병제로 전환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네, 그냥 군 복무만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기만 해 이런 거야. 그 뒤책임은 안 지고. 저는 그런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병역 문제 자체가 너무 민감하고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신경을 써서 절대 이렇게 쉽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TV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광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수마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치시사 문화평론처럼 김성수TV 성수대로 성수마트 함께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합니다. 성수마트 성수대로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여기서 쇼핑하시면 판매 수익금 그대로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빵준서 제품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고요.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입니다.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이고요.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와 채팅창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가 추천하는 커피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와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수십 번의 테스팅을 거쳐 그 맛을 찾아낸 김성수 커피. 원두를 분쇄할 때 굉장히 진한 커피향이 나고요. 또 갓 내린 커피를 입에 딱 대면 쌉싸름한데 고소합니다. 거기다가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도 함께 따라오고요. 뒤이어서 달달한 맛. 또 상큼한 신맛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커피로 만나실 수 있는 모든 맛은 만날 수 있습니다. 김성수 커피는 태우지 않아서 폴리페놀이 살아있고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최고의 음료죠. 원두 세트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밀봉 포장된 200g 3개가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됩니다. 한 세트에 35,000원. 배송료는 3,300원인데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김성수 커피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좀 분노를 금할 수 없었던 BTS 병역 문제 1부에서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봐요. TV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